이 장면, 이골 장면을 보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하나하나 다 답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든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돌면서 현재 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시선은 공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몸이 돌렸을 때도 현재 볼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공만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됐을 때도 고개를 순간적으로 돌리는 거를 볼수 있는데 이건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돌리려고 도는 게 아니라 몸이 U자로 터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개도 돌아간 것이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의 시선이 이때 골키퍼 쪽으로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스루 패스가 본인한테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패스 자체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라포르테가 공을 커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체크하고 이거를 동시에 체크한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이 되었을 때도 라포르테가 볼을 흘린 거 잘랐을 때이 볼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페널티 박스 아크서클에 있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골대가 어딘지는 안 봐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골키퍼가 이렇게 에데르손이 나왔다가 역동작을 걸린 걸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공이 너무나도 완벽히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잘 때리는 코스, 가마차기로 이렇게 이쪽 코너를 보고 때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에데르손이 막지 못한 건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도 조금 제가 이제 말했던 것중 하나는 일단 슈팅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는 맞아요. 예,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몸을 열어준 것도 굉장히 좋았고 튕겨 나왔을 때도 바로 슈팅을 연결한 거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슈팅의 질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장면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 공만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몸을 돌렸을 때도 공만 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도 고개가 이쪽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는 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공이 나왔을 때도 시선이 단한 번이 변화가 된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겉눈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굳이 키퍼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구석으로 차면 들어갈 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공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 공이 들어왔을 때도 심지어 슈팅 자세 보세요. 슈팅 자세도 이거는 구석으로 향하는 코스입니다. 근데 빗 맞았고 여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 세레모니를 바로 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을 찼잖아요. 그럼 공이 잘 맞았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바로 세레모니를 하러 가요, 주로. 왜냐? 너무 잘찬걸 알기 때문에 아, 이거 들어갔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주로 세레모니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골키퍼가 이걸 막았을 경우 이제 세레모니 하러 가다가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킥을 다시 한번 보세요. 킥을 때리고 주저주저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 이제 골이 들어가는 거를 확실히 본 이후에 뛰어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시선 보세요. 지금 시선만 보셔도 알겠지만 계속 공을 향하고 있고요. 공이 발이 떠난 이후에 드디어 에데르슨을 봅니다. 그리고 에데르슨을 보자마자 아, 이거 막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발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운이라고 할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지만 제가 이 장면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중 하나는 지금 발의 높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만큼 맞지 않았는데도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정말 될때 되는 선수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뭐 슈팅 타이밍이 나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슈팅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 허나 임팩트 자체는 솔직히 아쉬웠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방향이 걸렸다고 보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정확히 서 있거든요. 본인이 그냥 이쪽으로 갑자기 왜 뛴지 모르겠는데 떴고,
떴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다리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엔 못 막았고요. 좋은 골이 되면서 토트넘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은 손흥민 선수의 샤이 진실이라고 제가 지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리기 전에 단 한 번도 에데르슨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손흥민 선수를 까는 게 아닌 정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봤고 이런 부분이 그냥 조금 그냥 아쉬웠다 혹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골이 들어갔더라 라는 걸 제가 말했던 거니까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또다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